오늘은 여섯 번째 사도신경의 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러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지난 16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외치면서 고백을 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그가 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한 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긴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고백을 통해 지난 1600년 동안, 길게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그를 통해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문장을 주목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에 성탄절 스토리로 자주 보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다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10대 후반 소녀였을 것입니다. 10대 후반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고대 문화에서는 10대 처녀에게,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청난 소식을 주시고, 이제 그때 그 마리아는 사실 약혼한 처지였습니다. 약혼을 하고 그의 약혼자가 되는 그 요셉과 사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동거한 적이 없는데, 그때에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조용히 이 일을 만료시키려고 합니다. 없던 걸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아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용히 이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오늘 20절을 보니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라고 이 천사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절, 23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한 처녀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아기가 잉태되리니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처럼 사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이러한 것이다. 복음서의 첫 장부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조금 각도에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주신 말씀이었다면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저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저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읽어주세요. 처녀가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미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한 메시지, 충격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한 아기가 이제 생겼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기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 던지시죠. 사람에게 불가능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불가능하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하리라 하고 마리아에게 말하니 마리아가 엄청난 이 메시지를 듣고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첫 페이지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복음 첫 페이지 그리고 누가복음 첫 페이지서부터 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조로 우리의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 고백을 이렇게 딱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수많은 그 이상한 가르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또한 이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 정통적인 기독교 역사의 믿음은 정통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마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이 교회 역사의 1600년 동안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신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역사를 통해 이면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한 라인으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로지. 그 신학적인 언어로 보면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론과 구원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 기독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는 이 지상의 땅에 걸으셨던 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북이스라엘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살이 있었고 뼈가 있었고 피가 흐르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희한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이루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저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마귀, 악령을 쫓아내시고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송장 냄새 나는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예수를 가까이서 따르고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 엄청난 결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자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엄청난 말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의 경우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믿지 못했다. 그렇게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지붕 밑에서 자란 형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요셉을 통해서 갖게 된 이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아우였죠. 한 지붕 밑에서 자라면서 같이 씨름하며 놀았던 형, 같이 밥을 먹었던 형, 그분이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아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사도가 됩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한 성경인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예수를 가르쳐 그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론 지었던 것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이분이 근데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가 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그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타협되고 조금이라도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신학가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같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신성이 그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타협된 게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또한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인성과 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는데, 주님의 신성, 그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의 이 사실이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이 절대로 타협되거나 약화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씨로 잉태했다면 분명히 그의 신성이 타협될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의 씨로 잉태하신,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의 가르침이, 이 한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그를 향해 이분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이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전혀 1%라도 사람의 모습 때문에 약화되거나 타협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임을 그들은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3년 동안 목격하며 가까이서 보며 그를 만지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이루신 모든 표적을 보며 그분의 부활까지 목격했는데 우리의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는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잉태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론,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구원론. 그러면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 구원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임을 이 한마디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주님의 구원이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셨는데 이거는 뭐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연약한 구원, 부분적인 구원, 애매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가 준 이름이 있죠. 그를 예수라고 하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자기 백성을 다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그는 누구셨든가 그의 기독론을 그의 구원론과 그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그리스도의 구원론으로 즉각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인간의 씨로서 오셨다면 불가능한 것, 아무리 예수가 훌륭한 선생이요 훌륭한 랍비요 훌륭한 그 종교적인 선생이었을지라도 예수가 베풀 수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씨로 오셨다면.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로마서 5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신 아담.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쌀거리, 죄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고 죄의 DNA가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물을 수 있지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대표자, 가장이 실수를 하고 실족을 하면 온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헤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헤드쉽이라는 것. 가장이 잘못한 것이 온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실족하면 온 공동체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족하고 떨어지면 온 나라가 같이 아픕니다. 헤드쉽, 지도자, 가장이 그렇게 될 때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었는 인간이었는데 그가 죄를 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택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의 사이클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DNA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DNA는 우리의 속성은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원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상이 갖고 있는 DNA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조상의 DNA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면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죄에 오염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첫 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DNA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계속 보면은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그 명확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원어로 보면은 처음 그 여기 이제 키워드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나라 번역에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 그랬는데 성경은 그냥 아담이라고 나왔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새로운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인류의 조상, 첫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죄의 오류된 오염된 씨앗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한 사람, 또 한 아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첫 아담을 통해서, 첫 사람을 통해서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임했는데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첫 조상으로 인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죄의 DNA가 죄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까지 삼켰지만 또 한 사람, 그 죄에 오염되지 않은 또 한 하나님의 씨의 사람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바람과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임했습니다. 근데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임한 피해보다도 그 일 때문에 후쿠시마
그 뭐라 그러나 원자료죠. 원자료의 이 그 사고로 인해 이 방사성이 임한 것이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은 몇 가지입니다. 아마 그 방사성 그 지역만 오염했을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다. 그 오염은 전체 일본 땅을 지금 오염시켰을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 세상 이 바다를 타고 세상 여러 군데에도 오염될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상으로 온 그 일본 땅이 오염되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염된 땅, 이 방사성으로 인해서 온 땅이 오염됐어요. 물이 오염되고 그 흙이 오염되고 거기에 밟고 있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밖에서 구원이 와야 됩니다. 밖에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옷을 가지고 와서 구해주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씨앗이 온 인류 지상에 있는 인류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밖에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밖에서 오시는 또 한 사람, 또 한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이클의 은혜와 새로운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계속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의 행위로 죄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이 그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서 생긴 것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은 범죄, 그러나 두 번째 오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쳐드리는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DNA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히말레야 산이나 K2 마운틴처럼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로 줄로 끈을 묶어갖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줄을 지어갖고 밧줄을 묶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히말레야에 올라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슬립한 게 아닙니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묶여진 모든 사람들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있는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이 자기의 포를, 막대기를 그냥 땅에 박고 자신의 발을 땅에 앵커하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It stops right here. 여기서 끝난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지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발을 앵커하고 나 막대기를, 십자가를 꽂고 거기서 자신에게 이제 밧줄로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해주실 수 있는 떨어지는 길이를 막고 다시 그들을 밧줄로, 구원의 밧줄로 묶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정죄를 받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이에요. 예수가 사람의 씨로 왔다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다음 주에 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그 요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 기독론이 성립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 구원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는 항상 이 그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돌아서라고 말씀도 전하고 회개나 사랑과 격려의 그 적용을 항상 하는데, 보통 적용을 액션으로 하는데 오늘 같은 말씀에는 다른 적용이 없습니다. 이 적용에는 그냥 예배예요. Sometimes it's just worshiping him. 그냥 worship이에요. Worship.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립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적용이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존귀, 모든 경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합당한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요사이 이제 금요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이 뒷부분을 보고 다음에 이제 5장도 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천국이 보여집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24장로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사도, 그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것,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12 해갖고 24,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24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 장로 직분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로 직분 다 주십니다. 24장로, 너는 내 장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4장로들을 보니까 그들이 뭘 하는가, 4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그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모습이 보이냐 하면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그 보좌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내 장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24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쓰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다 그분 때문에 됐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감히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면류관을 다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내 생물, 내 생물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내 생물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24 장로들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이 모두 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를 둘러싸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며 모든 경배, 모든 찬양, 모든 지혜,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주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만 합당하시도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도 부분적인 구원, 애매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 감격을 누리며 주님께 영원한 찬양 세세토록 살면서 그 후에도 세세토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세 번 다 같이 외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구원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항상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마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온 세계 위에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보내주시사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